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두환 엄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와인 여행지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와인 산지는 부르고뉴는 사실 아니에요. 네. 하지만 부르고뉴가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든다는 것에는 분명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디종 도시부터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부르고뉴 와인 산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이 탄생하는 이른바 와인의 황금의 땅이에요.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 부르고뉴의 포도 재배 면적이 프랑스 전체의 겨우 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안 그래도 되게 협소한 땅인데 이 와인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아주 조금씩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르고뉴의 유명 와인들은 세계 곳곳에 와인 애호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 영광을, 마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부르고뉴 와인 중 상위 1%를 차지하는 그랑크리 등급의 와인들인 로만의 꽁띠나 클로드 부조, 로만의 생비방 등 같은 와인들은 병당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거든요. 네, 보르도도 그렇고 부르고뉴도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지역급 와인, 그 다음에 마을급 와인, 그 다음에 네. 프리미에크리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이 그랑크리예요. 네. 그랑크리가 이제 부르고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지역을 좁혀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등급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인도 똑같이. 그래서 뭐 부르고뉴 와인이다 하면은 그거는 지역급 와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을 이름이 들어간 마을급 와인. 근데 그 마을 안에 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 이름이 만약에 들어간다 레이블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에크리냐 그랑크리냐 이걸 또 나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 지역급 와인, 마을급 와인은 다 그 명칭이 레이블 안에 들어가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랑크리에는 어떤 게 있고 프리미에크리는 어떤 게 있고 마을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저희가 뭐 공부를 하시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보르도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네. 부르고뉴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가 되었을까요? 네, 보르도에서는 보르도가 이제 무역을 하기 좋은 항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르고뉴는 프랑스 내륙에 있는 와인 산지거든요. 부르고뉴는 고대부터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 생산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네. 고대에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와인 산업이 번창했고 이후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프랑코 왕국이 들어서면서, 이 프랑코 왕국은 사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를 통합했던 왕국이죠. 그때야말로 순풍의 날개단들 고공행진을 이어갔었어요. 그 이유는 부르고뉴 지방에 큰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는 성찬주를 만들었어요. 수도사들이 수행을 위해서 포도밭을 넓게 경작하고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사들에 의해서 또 와인 양조가 와인을 재배하는 게, 포도를 재배하는 게 발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세부터 부르고뉴 와인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좋은 와인이라고 이미 평가받고 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룬 부르고뉴 와인이 이 당시 왕이나 귀족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품질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부르고뉴의 와인 산업은 두 사건 때문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네.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 또 하나는 나폴레옹의 등장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던 교회의 재산은 국유화되었어요. 외국으로 추방당했거나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또 포도밭의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소유의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던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토지가 이제 경매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또 세대가 지나면서 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쪼개지면서 아주 복잡한 포도밭 지도가 그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부르고뉴의 수많은 포도밭이 교회나 귀족에서 인근 도시의 투자가 뭐 부르주아들이죠. 네. 사업가, 전문가로 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포도밭의 재분배를 가속화한 게 바로 나폴레옹의 등장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1790년대 초기 혁명 정부가 그랬듯이 교회 소유의 땅을 이제 막 마주칠 때마다 전부 압수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팔아 넘겼거든요. 이 쪼개진 포도밭들을 각기 다른 주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와인의 특징이 또 각기 달라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르고뉴의 어떤 포도 재배자들은 겨우 한 줄 또는 두 줄의 포도나무만을 소유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르고뉴 와인을 보면 같은 포도밭 이름을 갖고 있는데 생산자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르고뉴의 주요 포도 품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부르고뉴 와인은 단 두 가지 품종, 적포도에는 피노노와 청포도에는 샤르도네로 표현이 됩니다. 네. 사실 두 품종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적포도의 감에, 청포도의 알리고떼, 이외에도 소비뇽 블랑, 세자르, 피노베로, 사시, 물론 같은 포도 품종들도 있는데 이런 포도 품종들이 전체 부르고뉴 포도 생산량의 1%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은 정말로 앞서 말했듯이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르도가 대개 포도를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드는 반면에 부르고뉴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 포도 품종으로만 만듭니다. 와인에 있어서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10중 8구는 피노누아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화이트 와인이라면 샤르도네로 만든 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99% 정도의 비율로 피노누아 또는 샤르도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르고뉴 와인이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은 이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단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거예요. 포도 품종이 똑같은데 맛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르고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테루아. 네, 바로 테루아라고 이야기하겠죠.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테루아란 쉽게 이야기해서 토양이나 기후처럼 한 병의 와인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뭉뚱그려 말한 거예요. 즉 같은 포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토양에서 자랐다면 테루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향과 맛을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과 몇 미터 사이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 다른 맛이 난다고 주장할 때면 또 굉장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좀 가깝죠. 과학적 근거가 어떻든 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뉴 와인을 예찬하고 있고 부르고뉴 와인 생산자들은 자기들 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거에서 만들어진 자신들의 와인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부르고뉴로 와인 여행을 떠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은 저희 부부가 그랬듯이 포도밭의 그 테루아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고집센 와이너리 양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참고로 많은 부르고뉴의 와이너리들이 방문자들한테 친절한 편이 아닙니다. 홍보에는 전혀 관심 없는 생산자들도 있거든요. 브로커나 네고시앙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부르고뉴 와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와이너리들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기도 전에 이미 다 선판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기서 네고시앙이란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양조하는 생산자들에게 이 와인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그러니까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네고시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부르고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와인의 성지 부르고뉴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점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부르고뉴 지역은 사실 가장 큰 도시가 디종입니다. 디종의 숙박을 잡으면 볼거리도 많겠죠. 도시 안에서. 근데 저희는 더 작은 도시 보니라는 작지만 매력적인 소도시를 추천합니다. 완벽한 와인과 미식의 마을이죠. 맞아요. 네, 본에는 디종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료 시음이 가능한 아기자기한 와인샵이나 고즈넉한 와인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와이너리에서의 와인 시음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본입니다. 맞아요. 이 본, 소도시 시내에서는 걸어갈 수 있는 몇몇의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걸어가다가 여기 이 와이너리가 있네? 들려볼까 해서 들려보고 시음하고 와인도 사가고 그다음에 투어 예약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장실을 가볼 수도 있고요. 좀 쉽게 방문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와이너리 한 곳을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부샤르 에네피스입니다. 네, 본 시내에서 테이스팅 룸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네. 부르고뉴 와인 역사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부샤르 가문을 뿌리를 두고 있는 유명한 와이너리입니다. 무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뛰어난 품질의 부르고뉴 와인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벌써 50개국의 해외 수출 네트워크를 쌓은 부르고뉴 와인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부샤르 에네피스입니다. 네, 이 부샤르 에네피스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어요. 투어 종류도 많고요. 투어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와인 설명만 저희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사실 부르고뉴는 굉장히 풍부한 문화 유산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네. 와이너리에 지친 여행자들을 이제 약간 또 다른 매력으로 유혹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위대한 부르고뉴 와인의 근간을 마련한 중세 수도사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샤또 드 클로드 부조가 있습니다. 먼 과거에 수도사들이 어떻게 와인을 만들었는지 그들이 와인을 만들었을 때 썼던 기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 부조 성 투어는 예약할 필요가 없고요.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도 충분합니다. 네. 네, 계좌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지니까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으면 배고프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부르고뉴 여행 갔을 때 와인이랑 같이 저희가 먹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베프 부르기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베프 부르기뇽은 부르고뉴 소고기에 부르고뉴 피노누아 와인을 사용해서 만든 요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와인이 들어간 소고기 슈트예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 요리이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워낙에 유명한 요리여서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상에 이 레시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 좋은 소고기와 몇 가지 야채 그리고 부르고뉴 피노누아 와인 한 병이 필수 재료입니다. 이 베프 부르기뇽 외에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부르고뉴 특산물이 에스카르고, 즉 달팽이 요리예요. 에스카르고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에스카르고 드 부르고뉴예요. 바로 이 요리가 부르고뉴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부르고뉴에서 에스카르고가 유행한 건 18세기경 덩치가 큰 달팽이들이 포도잎을 자꾸 갉아먹자 주민들이 먹어서 없애버리려고 달팽이 요리가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에스카르고는 해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부르고뉴에서 한번 실제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와인 매칭은 부르고뉴,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미식까지 해서 부르고뉴 와인 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 좀 배고파지는 것 같네요. 와인도 마시고 싶고요. 네. 네. 다음 편에서는 쌍파뉴 와인 산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